몇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릴 만한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니까. TCP, HTTP Listener의 카우보이입니다. 카우보이가 서버죠. 서버가 뭐라고 해야 되나? 외부로부터 접속하려고 하는 요청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죠. 그게 리스너입니다. 듣고 있다가 누구 어느 한 사람만 서버에 접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접속할 수가 있죠. 그럼 접속한 사람 한명한 명마다 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할당을 합니다. 그걸 리퀘스트 핸들러라고 그래요. 그럼 리퀘스트 핸들러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걔가 어떤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특정한 밥이면 밥의 프로세스, 혹은 앨리스면 앨리스의 프로세스에게 뭔가를 요청하게 되죠. 그게 투두 시스템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투두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일을 처리를 하고, 리퀘스트가 앨리스에 대한 요청은 한 명만 있다. 그러면은 한 명만 투두 서버, 앨리스의 투두 서버 프로세스와 접속을 하고, 만약에 밥의 리스트를 수정하거나 뭐 읽거나 하는 리퀘스트가 웹 브라우저들이 두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둘 이상이 다 밥의 투두 서버로 가잖아요. 근데 밥의 투두 서버 프로세스는 하나밖에 없죠. 앨리스도 하나밖에 없고, 사용자 한 명당 하나의 투두 서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투두 서버는 시리얼하게 일을 처리하죠. 그러니까 수백 명이 동시에 밥의 리스트를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다 데이터를 남기겠다 하더라도 그 수백 명이 순서대로 밥의 서버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두 명이 서로 다르게 쓰거나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캐스트의 경우에 add entry를 하고 캐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리플라이가 없어요. 리플라이가 없으면은 add entry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call을 쓰는 게 타당합니다. add entry request가 call하고 그 콜을 해야지 제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 그 응답을 받아서 응답을 리플라이 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큐 같은 것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그냥 콜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컨피규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컨피규레이션 하는 부분인데 요 내용을 간단하게 코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지난 에피소드에 본게 투두 웹입니다. 그렇죠? 투두 env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바이러먼트. 요 부분을 좀 볼게요. 투두 웹에 먼저 이전에 봤던 걸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에는 딱히 적혀 있는 게 없고 웹 ex에 여기에 뭐가 있었나요? 차일드 스페이스죠. 차일드 스펙에 이렇게 하드 코딩이 돼 있잖아요. 5454라는 숫자가. 그죠? 직접 어떤 변수의 값을 직접 이렇게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 코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이죠. 왜냐니까 나중에 바꿔줘야 될 때, 코드를 여러 군데를 동시에 바꿔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버그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하드 코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변수를 넣고 변수의 값을 불러다 넣어야 되는데 그 변수를 어디다 설정하느냐는 거죠. 그게 environment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를 보면은 environment죠. config라는 걸 만들었어요. 폴더. config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config.exs 파일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뭘 적어놓고 있습니다. import mix environment exs 이렇게 가져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mix environment function이죠. function을 호출하게 되면 얘가 dev exs, cloud production exs, test 이렇게 development와 production과 test 각각의 환경을 불러옵니다. 그게 이 function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만약에 지금 프로덕션 모드이면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요 cloud exs가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고 이게 테스트이면은 마찬가지 테스트 exs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onfig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에 추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일부를 덮어 쓰거나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폴트를 554, 1기다 554로 폴트로 적어놨었죠. 그리고 실제 554라고 하는 이 뭐예요? 요 데이터를 써야 될 AVX 컨피그에는 요렇게 어플리케이션 패치 인바이러먼트 펑션의 to도의 폴트 이렇게 돼 있어요. 요 to도는 앱 이름이고 폴트는 인바이러먼트의 변수, 베리어블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to도잖아요. to도 전부 다 to도죠. to도라고 하는 앱의 폴트라고 하는 베리어블의 값 554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to도를 적어놓냐니까 나중에 우리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Umbrella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산 속에 여러 명이 쓰듯이 우산을 두 명, 세 명이 동시에 쓰듯이 두세 개의 앱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to도 외에 다른 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각 앱의 명칭을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to do 앱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적은 안 적은 안 똑같죠, 그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 우리가 지금 믹스 환경, 믹스 환경이죠. 여기서 믹스에서 테스트를 돌린다 그러면은 만약에 믹스 테스트를 돌리게 되면은 여기는 믹스 테스트의 컨피그, 테스트 EXS 요 컨피그가 그대로 복사되어서 이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얘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죠. 중복되는 게 있으면 밑에 있는 것이 우선합니다. 중복되는 게 없으면 서로 합치어지는 거고. 이해되시죠? 여기 들어가는 이게 뭐 어떤 역할인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environment를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config 파일이죠. config 파일을 이용을 해서 웬만하면은 요 코드 내에 하드 코딩 되는 부분은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554라는 게 숫자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요게 마지막 부분, 컨피그링 어플리케이션 부분입니다.